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절대로. 안녕하세요. 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밖에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30분인데 아직도 이렇게 밝네요. 확실히 한여름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밖에 노을 지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살짝 배경으로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번아웃이 와가지고 무려 한 8개월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뭐 최근 들어서 조금씩 쉬긴 했는데, 거의 쉬지 않고 제 뒤에 있는 저의 오른팔 진영이와 거의 쉬질 않았어요. 그리고 8개월 동안 계속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무려 지금 4개의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진짜 번아웃이 왔어요. 그 엄청난 강도의 무기력증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힘들게 제가 한 8개월 동안 저희 진영이랑 같이 사업을 세팅을 했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무기력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진영이한테도 제 파트너인데 야 이거 그냥 팔아버리고 딴거 할까? 좀 쉬었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진영이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예. 암튼간에 근데 제가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컨설팅을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제 크루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야, 요즘에 너무 힘들고 번아웃이 와가지고 정말 기존에 지금 저희가 만들어놨던 구매 대행 베이스의 쇼핑몰들 4개나 있어요. 예. 아, 세 개구나. 그세 개를 정리를 하고, 예,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수강생이, 크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된다. 예. 캡틴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 저는 이제 크루랑 캡틴의 관계로 이제 저희가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 이제 우리는 단타가 아니라, 영속성 있는 사업으로 통해서 기업을 일궈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 정말 허걱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는요, 이 크루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거의 이제 기업가와 사업가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제 영상에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좋은 영상입니다. 예. 그거를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각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떠들지만 제 스스로도 이렇게 번아웃이 오니까 지쳐가지고 예,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여기 끝까지 들었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아, 이 강의도 다 때려치고 싶다.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해서 아, 지금 4기를 하지 말까? 아니면 조금 넉넉하게 휴식을 취하고 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크루가 그러면 안 된다. 예, 해가지고 제가 했던 얘기를 저한테 다시 해주니까, 어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연속성 있는 사업을 해서, 사업을 통해서 기업가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저 본인은 컨디션 관리도 못하고, 번아웃이나 오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저희 크루들이 지금 몇십 명 됩니다. 몇십 명 뭐예요? 1기까지 하면 50명 가까이가 되는데 50명이 넘죠. 근데 그 크루들도 있고 물론 컨설팅을 통한 뭐 저의 이제 의무는 웬만큼 끝나긴 했어요. 근데 뭐 결과도 나쁘지 않았고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크루들은 저를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한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서 손을 떼는 거는 정말로 비겁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패턴이 왜 자꾸 생기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일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하고 뭔가 결과를 빨리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기한을 3개월을 잡아요. 데드라인을 3개월 잡아서 3개월 내에 예, 괜찮은 가시적인 성과를 항상 만들어냅니다. 항상 그랬어요.
뭐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항상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제의를 할 때도 그렇고 3개월 내에 꽤 괜찮은 성과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는데 3개월 동안 그렇게 엄청나게 몰입해 가지고 한 정말 하루에 막한 16시간씩 일하면서 지칩니다, 지쳐. 저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게 한 1년까지는 이제 성과가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1년에 거의 피크를 찍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만 해도 그래요. 사실 제가 한 1년 동안 한 3만 구독자를 모았다가, 물론 어떤 계기가 있었지만, 약간의 오해가 아니라 상당한 오해를 받으면서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회의감이 들면서 유튜브를 때려쳤었어요. 채널, 3만 구독 채널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지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욕을 먹는 것도 욕을 먹는 거지만, 그동안 정말 미쳐가지고 달렸기 때문에 지쳤던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 또 왔구나, 올게 왔구나 하면서 정말 이 사업을 정리할 뻔했어요. 정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근데 지금은 뭐 직원도 있고, 파트너도 있고, 심지어 수십 명의 크루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뭔가 나는 놀러 간다? 난돈 벌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멍티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간다? 아, 이거는 정말로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거를, 저희 크루 덕분에, 지금 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 오히려 이제 크루가 저를 끌고 가는구나. 이런 보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2기, 3기를 정말 쉬지도 않고 정말 진심과 최선을 다해서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은 다들 전달이 됐다라고 봐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딱두분 남았는데 두 분도 한 번씩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면 싹다 끝이 납니다. 그러는데 다들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사실 결과가 안 좋은 분들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 빨리 안 나온 거죠. 빨리 굉장히 잘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좋긴 한데 안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안 나오신 분들도 저한테 막 감사하다고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굉장히 보람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결과가 뭐 좋지 않았던 크루들한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막 녹더라고요. 아,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절대로. 그 심사임당 이런 얘기가 킵고잉. 킴사임당의 책 제목이잖아요. 킵고잉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킵고잉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아토르 모소 프로그램 대망의 4기를 모집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체력적으로 상당히 지쳐있기 때문에 시작을 9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여유를 갖고 시작하는 게 신청하시는 크루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제가 미리 공부할 것들을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실전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던져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영상과 텍스트들을, 정리된 텍스트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미리 한 달간 예습을 하고 오면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전혀 달라요. 뒤늦게 신청해가지고 바로 컨설팅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랑 지금 영상이랑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것들을 학습을 미리 한 다음에 충분히 기본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것들, 그걸 다 한번 훑고선 오는 분이랑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 결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9월 달에 시작하면 될것 같아서 모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은 안할 생각이에요. 오프라인은 사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피곤해요. 그게 첫 번째 솔직한 이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웬만큼 온라인이 오히려
결과가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온라인 수강생분들이. 그래서 아, 이게 온라인으로 거의 다 대체가 되는구나. 왜냐면 컴퓨터도 직접 제가 이제 컨트롤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컴퓨터를. 그런 식이 다 원격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1대1로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예, 딱이 사람한테만 맞는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기존 이제 크루들 컨설팅한 거를 허락을 받고 허락을 한다면 이거를 우리 크루들 간에 공유를 해가지고 한번 볼 같이 볼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놀랄 거예요. 거의 비슷하지만 뼈대는 비슷하지만 내용들이 다 달라요. 핵심 포인트들은 다 비슷하지만 실제로 전달되는 방법이나 제가 크루들을 대하는 거나 예, 그리고 그 크루들한테 정말로 집중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크루들 성별의 차이도 있고 나이대도 있고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 배경 지식도 다르고 그리고 이 크루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르고 어떤 문제점들을 또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도 다 다릅니다. 예, 다 달라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피드백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도가 빨리 나가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어려운 피드백을 또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학습을 미리 다한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선 9월 달부터 이제 컨설팅이 딱 시작되면은 예,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이한달 동안 기다리는 동안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꾹 참고 예, 좀 적어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예, 이제 컨설팅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다 쏟아 놓으면은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을 할 겁니다. 시야부터 예, 제품을 보는 안목, 예, 선정하는 거, 소싱 방법, 그리고 유통, 통관, 예, 운영 절차, 직원 관리, 직원 뽑는 채용 예, 이런 것부터 전부 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기 상기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뭔가 본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뭐 금전적인 여유는 조금 있어. 그러면은 처음부터 직원을 세팅해가지고 해보는 거를 저는 4기 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기 때도 그렇고 연령이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한 40대, 아 50대죠. 50대 중반 분이 이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동업을 시켰거든요. 그 크루들끼리 굉장히 잘 됐어요. 완전 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직원을 뽑아서 자기만의 또 사업도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저희 상기에도 굉장히 바쁜 분이 있어요. 전문직이신데 예. 바빠가지고 본인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제품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들,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게 뭐예요? 사업을 그냥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직원 아니면 파트너, 예, 들과 함께 하는 게 사업이에요. 예. 컴퍼니라는 말이 그런 뜻이래요. 퍼니가 친구들이고, 컴, 이제 함께 하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건뭐 1인 기업이란 말도 있지만 저는 뭐 1인 기업은 사실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원 채용부터 이 시스템을 세팅해가지고 여러분이 단순 반복적인 노동은 피하고 직원들한테 맡기고 여러분 핵심 제품을 소싱하거나 뭐 계약을 하거나 좀더 면밀한 시장 조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 부가가치가 높은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쁜 분들은 직원을 세팅해서 시작하는 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한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구매 대행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그 방식에 대한 것들도 저희 시스템이 굉장히 물류부터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 물류 시스템은 바른 직구 기준으로 하면은 반값이고 만약에 부피 무게가 적용되면 3분의 1, 4분의 1 가격이에요. 그냥 현재 배송 대행지들의 가격의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물류 경쟁력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2기 상기를 통해서 1기, 2기 상기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 자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하지만 가격도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약간 감사의 표시로 가격을 올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의 방대한 동영상 강의와 그리고 저의 컨설팅 10회 한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저랑 시간을 정해서 매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궁금한 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 주엔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매니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관리 시트가 있어요. 일일 업무 관리 시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팀원이 되고 제가 이제 팀장이 돼가지고 저의 컨트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약간 받는 그런 식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컨셉을 잡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제품 아이템 소싱 하는 게한두 번, 세 번, 많이 하시는 분이 한세 번까지 아이템 소싱 하는데 이제 3주가 걸리는 거죠. 한달 가까이.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품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제 저희 마케팅 툴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이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배우고 또 적용해가지고 판매를 저희 목표는 한달 내에 판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1, 2주 만에 아이템이 다 셋업이 되고 실제로 판매가 그첫 달부터 이루어지는 게 저희 목표고요. 상당 부분 그렇게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부터는 굉장히 큰 매출, 뭐 실제로 거의 한 2,800, 2,000 후반대 매출 나오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상기에. 그리고 2기에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물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분들이고 굉장히 운이 좋은 분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 미리미리 이제 한 달간에 8월 달에 준비를 하시고 오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을이 참 예쁘네요, 그렇죠? 그래서 쉬지 않고 그냥 딱 8월 달한달 제가 아주 풀로 제대로 한번 쉴 생각이에요. 그래서 8월 에너지를 완충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다시 4기 분들에게 우리 4기 크루 분들에게 저의 또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퍼드리고 영감을 가능한 한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4기도 금방 마감이 될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는 원래 제가 20명씩 모집을 했는데 일단 10명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10명만. 왜냐면은 지금 컨디션에서는 10명이 최대인 것 같아서 일단은 10명만 모집을 할 텐데 제가 8월 쉬고선 쉬면서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조금 더 모집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 가격은 600만 원이에요. 이게 많으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시행착오를 통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비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영상과 그리고 저의 컨설팅 10회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딱 직접 코칭을 할때 지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노을이 너무 예쁘네요. 그쵸?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